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자, 이 성경절에서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도록 설명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예전의 아픔을 말하다 보면 예전에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이사야에서 65장 17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박사님께서 좋은 설명 부탁드려요. 글씨가 아주 이뻐요.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사야에서 66장 22절에서는 이사야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주로 사람들이 끝까지 안 읽는데, 지금 이게 이사야서 66장이면 이게 끝이거든요. 여기 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 부탁드려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제가 하나 찾아볼 걸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새 땅을 창조한다. 지구를 새롭게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새 지구를 창조한다. 이거 참, 뭘 모르고 이걸 읽으면, 참 성경 참 수능털이구나. 지구를 어떻게 새로 창조해요? 그렇죠? 지구를 새로 창조하려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전 지구를 내가 부활을 했는데, 내가 부활을 했을 때는 나는 새 지구, 새롭게 만든 지구. 나도, 그 나는, 부활한 나는 어떤 나예요? 새로 만들어진 나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이대로 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사람 잡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기억이나 뭐 이런 건 뭐예요? 이전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야 돼. 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들이 기억,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아도 옛날에 아주 불행한 일이 있는데 그게 안 잊어버려지고 자꾸 생각나. 그럼 그 행복한 게 행복하겠어요? 네, 없어져야 돼. 컴퓨터로 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네? 그렇지. 옛날 것 다 지워줘야 돼. 그것을 포맷을 다시 한다 그래요? 예? 네? 네. 다 지워줘.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도, 아따, 그때, 그 자식이 나를 찼어. 그 자식이 나를 죽였어. 그렇게 기억나면 그게 천국이야? 근데 그게 기억 안 날 거예요. 첫째, 왜 안 나요? 그 나쁜 과거의 기억을 나에게 되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뭐예요? 악령입니다. 내가 부활이 됐을 때는,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는 악령들은 완전히 없어진 때야. 어떻게 없어졌다고? 성경에 얘기하면 불못에 던지운다. 불못. 자, 그래서 성경 두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는 옛날 그대로고, 그러나 옛날에는 없었던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유전자들이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란, 피조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야. 새롭게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도 새로운 새 땅을 창조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죽어서 흙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무엇으로부터 창조했다고요? 흙으로부터 창조했었듯이 우리도 다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 우리가 다시 창조가 되면, 참, 여러분, 그 새로 창조가 되면, 유전자가 변질되기 전에 나의 모습. 유전자가 변질되면서 자꾸 사람이 찌그러지거든요. 늙어가기도 하고 자꾸 변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요즘 그
이 젊은 층의 애들 보면, 이제는, 옛날에는요, 특히 여자애들 여름에, 이 반치마 입고, 그래 가는 거 보면 다리들이 전부 요랬어요. 네, 그렇죠. 지금은, 요즘 뭐, 미스트롯 이런 거 보면, 얘들 다리들이 어떻게 쭉쭉 키가 이렇게 커질 수가 없어. 네. 그 당시에는 제 키가 제일 컸어요. 네. 제가 1번 아니면 2번이야, 항상. 네. 근데 이제 제 키도 뭐예요? 작은 키야. 요즘 애들은, 와. 그 왜 그래요? 그때요, 그때는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예? 예. 예. 저 보세요. 저 딸 둘이 온 거 보세요. 늘씬하게 빠진 거 보세요. 엄마보다 훨씬 낫잖아. 그렇죠?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쫙 펴졌어요. 왜? 그때는 참 고생 많이 했어. 막 춥고 겨울이 얼마나 좋았어. 네. 여러분 그런 거 별로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이 외부적 환경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것도 맨날 뭐 김치, 밥하고 찌개하고 뭐 영양가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로 치면 기본 여건이 아주 불충분해가지고 생명이 와도 유전자를 완전히 켜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본래 나타나야 될 그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그 힘들게 살면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 먹는 것도 풍부해지고 굶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쭉쭉 뻗잖아 이렇게 우리 수정신처럼 그 수정신 처음 왔을 때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뭘 물어볼게? 배구 선수 아니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지금 이 모습도 뭐 괜찮게 보이겠지만 이것도 아주 뭐요 쪼그라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인들. 뭐 우리가 봐도 참 그저 생긴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그 흑인도 다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 노아와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의 부부. 그러니까 여덟 명만 다 남았잖아요. 그 이제 홍수 이후에, 그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도 그 한 아들, 둘째 아들이 이름이 함이에요. 함. 이 함이 이제 홍수가 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그 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아프리카로 갔던 모양이에요. 가지고. 거기 이제 기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유럽의 그 음악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음악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프리카 음악은 어때요? 유럽 사람들 발레는 사람들 운검순 씨 나와야 되겠어. 나 아프리카 사람들 뭐 이 아름다움이 격감돼 버린 거야. 누굴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켜질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배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회복된 그런, 그래서 지금 이 세대 안에서도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고 지금 현재 젊은이들 뭐 한 60년만 차이가 나니까 뭐예요? 쫙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을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흔히 가르쳐지는 이 기독교 교리 속에는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 피조물, 피조물은 뭐예요? 물체라. 물체라는 건 뭐예요? 몸을 가지고 있다니까. 응. 근데 자꾸 뭐라 그래요? 뭐 혼이라 그래. 그 지옥도 누가 가? 혼이 간대요. 근데 혼은 몸이 없는 게 혼입니다. 그렇죠? 혼이란 게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은 사실상 여러분이 생각한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속에 있던 뭐가 휙 빠져나가지고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몸은 없는 뭔가를 혼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런 혼은 없습니다. 그 성경을 사람들이 깊이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그냥 이 세 속에서 내려온 그 전통적인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혼이라고 해요. 성경의 혼이라는 말은 보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것들을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뭘 받았어?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혼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땅에서 기는 벌레, 뱀, 뚜꺼비, 토끼 이런 것들도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뭐라 부르게? 혼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자 여기서 마태복음 10
그러니까 참갈 길이 멀어요. 너무너무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그 뭐요? 눈을 뽑아 던져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옥에 뭘 가지고 가요? 눈 가지고 가요. 성경은 지옥에 들어갈 때, 지옥도 여러분이 생각한 지옥이 아니에요. 뭐 하여튼, 이게 다 뭐가 잘못되어 있어.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인데, 조건적 사랑으로 철저히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아시겠죠? 이게 사실은 저는 방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를 확실히 가르친다는 것은 뭐요? 보통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두 눈을 지옥불에 던지울 때 눈으로 죄를 지었으면 눈으로 무슨 죄를 지었어요? 째려봤다든가. 그렇죠. 눈으로 못볼걸 봤다든가. 뭐 이제 눈으로 죄 지은 거. 눈으로 이쁜 여자를 보고 그래서 마음에 음심을 품었다든가. 그럼 눈으로 죄안 짓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볼래요? 제가 손들까요? 손들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자, 또 이제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눈으로 죄를 짓거든 이 말입니다. 뽑아 던져 버리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도 두 눈이 다 있는 거 보니까 눈으로 재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재짓는다고 해서 눈 뽑아요, 안 뽑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 안쳐 죽여? 왜안 해요, 이제? 여러분, 지금도 이란이나 이렇게 철저한 이슬람 국가에 가면, 손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손 잘라버리는, 왜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고, 우리는 안 그래도 돼요? 그 사람들이 훨씬 성경대로 잘하잖아. 그 사람들은 누구를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안 잘라도 돼. 예수 안 믿으면 잘라야 돼요. 왜? 우리 대신 예수님은 다 없어졌어. 그렇죠? 죽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죽을 거, 우리 눈 빠질 거다 빠져서, 그거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준 존재가 이슬람에서는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율법대로 해야지. 이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30, 40년을 댕겨도. 이거를 몰라가지고, 지금은 왜눈안 뽑지? 내가, 그럼, 또 성경 펴가지고 보면 뭐예요? 내 눈도 뽑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뒤죽박죽 아무것도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눈 안 뽑으면 눈 안 뽑으면 즉 눈 안 뽑고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려면 뽑으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대. 자,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제 지금 두 눈을 가지고, 응, 두 눈 안 뽑아요. 왜? 그 눈 뽑히는, 막 눈 뽑히는 것보다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 그 죽게 된 것을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거지들은 무조건 지옥 가게 돼 있어. 왜? 조상 대대로 죄가 많기 때문에 네가 뭐요? 거지가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어떻게? 지옥이다. 그다음 부자는 무조건 천국 가요. 그렇게 믿었어 사람들이. 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뭐요? 잘 섬겼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여튼 천국 간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것은 네. 그래서. 왜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데 왜 부자도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지옥 갈 부자 대신에 죽을 부자 대신에 예수님이 뭐예요? 죽어 주셨으니까 부자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받아들인다.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럼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죽여주셨다고 할 때 나는 감동이 돼야 돼 사실은. 감동 안 되면 별로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그렇죠? 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그 느껴지는 사랑, 그 느껴지는 그 조금 없는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켜져버린다. 그런 얘긴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부자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천국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부자를 천국에 보낼 수 있다. 그 말이 어떻게 아들 예수를 보내 가지고 어떻게 그 천국 못 갈 부자 대신에 죽이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죠. 자, 그래서
예,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부자들도 거지들도 다 얼마만큼 죄를 지었어도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천국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거지도 뭐예요? 거지가 천국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면 누구 품에 안긴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천국에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품이 있는 모양이죠. 품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슴이 있고 두 팔이 있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천국에 가서 부활해서 다시 몸이 부활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아시겠죠? 옛날에 있던 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있던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우우우 하고 천국에 갔다면 옛날 일 다 기억할까 안 할까? 근데 이거는 싹 새 거다 이 말이야. 새 컴퓨터다 이 말이에요. 박수! 네. 그래서 옛날 일 이런 거 맨날 수술 받고 감마 나이프가 쪼그려주고 그런 고통스러웠던 기억 뭐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이 내 속에 있는 이거는 그건 다 없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근데 또 예수님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부자 눈 있어요, 없어요? 눈 있어요.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 질러 말하기를, 야, 목청도 나오는 모양이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냐.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 그래서 이 얘기는 이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 부자 얘기는 이게 하나의 비유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지는 다 지옥 간다 그랬지? 거지도 천국 가. 부자는 다 천국 가고 지옥 안 간다 그랬지? 너희들 믿는 거 이런 게 다 틀렸어.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몰라.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이야. 죽어도 누구 찾아? 아브라함 찾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르치는 이것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민족 종교로 알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 틀렸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이 정말로 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제가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옛날에 그 지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지옥이 있어가지고 나쁜 놈은 착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옥 보낼 거고 착하면 뭐예요? 천국 보낼 거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덜커덕 무슨 하나님이 돼버려요. 조건적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도록 다에게 잘못된 그 악령들이 가르치는 이런 것들은 다 보면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아이고 천국 가 있는 나사로가 뭐가 있다고요? 손가락이 있어? 손가락 끝에 뭐를 찍어서 그래서 자기 부자 지옥에 있는 부자의 어디에다가 물을 적셔서 내 혀 아이고 혼들도 혀가 있고 물이 필요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이렇게 웃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어떻게 잘 보셔야 돼. 예. 네. 그녀서 오. 지옥이 있긴 있구나. 거기 가면 물도 마셔야 되고, 안 죽고 뭐 영원히 뭐요 불타는 곳.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조금이라도 착하지 아니하면 나를 그런 곳에 뭐요 보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엉뚱한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가 지옥에 있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이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 자체부터가 참,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할머니가 그 상구를 그렇게, 외손자 상구를 그렇게 사랑하던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지금 지옥에 가 있어. 그 상구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갔어. 다 이제 조건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 할머니가 지옥에서 천국을 보니까 상구가 있어. 그래서 아이고 상구야.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야. 상구야 목말라 죽겠다. 손가락에 그거 천국이요, 지옥이요. 그 옛날 생각 다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할머니도 좀 예수를 믿지. 그 할머니 뭐라 그래요? 아 그때는 우리 동네 교회도 없었다고. 이게 말이 돼요? 교회 없어도요,
정신이란 게 있잖아요. 천지 신명도 있고요. 그거라도 좀 믿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안 믿으니까 그 지옥 가서 그렇잖아요. 저거 어떻게 물을 찍어서 어떻게 줘요. 이제 나 좀 찾지 마세요. 제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 천국 가서도 그 모양이야. 괴로워 죽겠어. 굉장히 유치한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 그렇죠. 다시 보니까 이렇게 유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잘못된 신앙의 유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너희들의 믿는 것이 이렇게 유치하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린 모르는 거야. 모르고 보면 뭐 여기 봐라 지옥 있잖아 이런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막 이런 지옥에 대한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옥에 대하여 자세히 성경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지옥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 한 20페이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거를 다시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아는 하나님으로서는 이런 지옥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순점을 제가 다 집어내는 거예요. 지옥에는 뭐 혼이 간다. 아니야, 예수님도 지옥에 뭐 몸을 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 혼이란 건 성경에 예수님은 그런 혼 몰라요. 그래서 자, 그래서 혼에 대한 공부도 다시 해야 돼요. 혼이란 게 뭐냐? 그 사실 그 자, 저기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구는 죽어도 이상구의 책은 남아있죠? 그럼 이상구의 책은 뭐요? 이상구의 가르침이야. 내 책 속에 이상구의 가르침이 남아있어. 그래서 저 책이 존재하는 한, 이상구는 죽어도 이상구의 가르침, 이상구의 혼은 살아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구의 가르침도 가짜였다. 그러면 이상구가 죽으면 이상구도 없어지고 이상구의 혼도 없는 거예요. 아, 자, 이 질문이 이제 고차원적인 질문이 돼가지고 이런 거를 안 건드리고 대답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새 지구를 창조한다면 헌 지구는 어떻게 돼야 돼? 헌 지구는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그거는 기억도 할 수도 없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없어질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지구가 없어질 수 없다면은 새 지구 만든다는 것은 이거 웃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새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다 과학적으로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다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네. 그런 게 나오면 아하, 과학자들이 나중에라도 뭐요? 증명해낼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거 심각한 문제였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전체 물리학에서 이 우주에 대한 것을, 그래서 전체 망원경,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주에 블랙홀, 홀은 구멍이라는 뜻이고 블랙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까만 쪽이에요. 까만 그 구멍이 있어. 이거 보면요, 성경에 보면 무저갱이란, 캄캄한 무저갱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거는 무저갱이란 말은 바닥이 없이 없는 그 큰 함정이란 뜻이에요. 그런 게 나타났어. 야. 여기 이제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네. 이제 이런 이런 구멍인데 이제 여러분께는 설명이 좀 힘듭니다. 이게 전체 물리학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큰 함정인데 함정이 이제 그 바닥은 없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걸로 어떤 별이라도 어떻게 빨려 들어갈 수 있어. 빨려 들어가면 그 별을 지구도 태양도 들어가면 그 모든 물체는 그러니까 지구도 안에 물체 안에요. 그것이 그 강력한 에너지로 중력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참. 야, 이거 질문을, 이게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데 대하여 호기심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그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죠. 보면, 이는 에너지입니다. MC 자성이라는 것이다. M은 물질입니다. 또는 질량이라고 해요. 물질. 질량. 어느 에너지. 그래서, 요건 좀 이따가 설명하고, 물질과 에너지는 뭐예요?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옛날 물리학, 우리 고전 물리학, 뉴턴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뉴턴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는 에너지고 물질은 뭐예요? 물질이다. 그래서 그 물리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그 시대의 물리학은 너무 차원이 낮았다. 알고 보니, 뭐, 에너지나 물질이나 다 같다. 그러면,
물질이 이 질량을 가진 이 물질이 에너지로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속도를 붙여주면 된다. 속도를 붙여주려면 뭐를 가해야 돼? 에너지를 가해야 속도가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이 속도는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의 자승으로 속도를 내게 하면 모든 물체는 뭐가 돼버린다? 에너지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 영역이에요? 영적 에너지 영역이에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슉 하면 그 아주 도사들, 마술사, 최고의 마술사들이 그 악령이 영적 에너지로 나를 슉 하면 내가 뭐예요? 없어져.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면 관객이 2,000명이야. 그래서 가운데 줄을 딱 가운데를 딱 갈라 그죠? 이쪽에 1,000명이 앉아 있고 이쪽에 1,000명이 앉아 있어. 근데 마술사가 어떻게 해요? 하면 이쪽 1,000명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오른쪽 이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없어. 빈 의자밖에 없어. 가서 만져봐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없어진 본인들은 그대로 앉아 있어.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만져보는 거는 뭐밖에 없어? 에너지가 된 거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야기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지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야. 자, 제 책을 보면 이런 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해보겠습니다. 우리 임영일 선생 아들이 임찬규 LG 이제 투수야. 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그러면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이 작아지고 작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투수가 폼 좋죠. 던졌는데 이게 빛의 속도 이상으로 나가서 그러면 공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캐처의 글로브에 공이 탁 들어왔을 때는 공이 정지했잖아. 그럼 공이 탁 나타나. 그런 경지다. 그러면 임창규 투수는 어떤 투수요? 귀신 같은 투수지. 그러니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공의 속도를 빛의 속도 자승까지 올리면 공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수리수리 하면 여러분은 거기 있는데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은 그냥 앉아있어. 그래서 우리 말선씨 와서 여기 서서 보라고 그러면 없어. 그럼 말선씨 가서 우리 김성애씨 한번 만져보세요. 그 있는 거 없대. 왜? 뭐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에너지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근데 김성애씨는 그대로 앉아 있는 거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런 게 영적이야.
이런 분야가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는 게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쫙 한 줄기 뭐예요? 굉장한 빛이 쫙 나가요. 그럼 지구가 블랙홀로 들어가면 지구는 없어지고 뭐가 돼버려? 빛 에너지가 돼버린대. 그래서 블랙홀로부터 블랙홀이 뭔가가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면 그 블랙홀로부터 강력한 빛줄기가 쫙 나온다는 거죠. 그 빛의 주인이 누구게?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 할렐루야! 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어떤 무속 목사가, 또는 무속인 무당이 수리수리 하면 여러분 암이 어떻게? 곧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있었어. 곧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없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그거 안 해줄까? 그거 그냥 해줘버리면 여러분 여기 안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암 없어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영생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암이 있어도 즐겁게 살아라고. 그래야 잘 낫지. 오늘 이 블랙홀 이 보여드린 건 제가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이거 강의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그 누가 질문을 했는지 이 블랙홀도 이 누가 했어요 이거? 아, 그러니까 글자가 이렇게 이쁘구나. 문검순 씨가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옛 지구는 어떻게?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빛으로 새 지구를 어떻게? 다 만들 수가 있죠. 그쵸? 됐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한번 봅시다. 요것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과정을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베드로,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왜 이래? 베드로 후서 3장. 그래서 이 성경은요, 무식한 어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런 놀라운 천체 물리학을 얘기할 수가 있게 돼.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때는 아무도 예상 못하게 온다, 이 말이야. 도둑놈이, 도둑놈이 예상하면 옵니까? 우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체질이 모든 물체의 체질이 여기는 체질 저건 우주의 구성 요소라 그랬네 여기 봅시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지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어요. 참 번역들이 다들 제각각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원소들 맞구만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는다. 그렇죠? Fervent heat란 말은 굉장히 뜨거운 열에 모든 구성 요소 원소들이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요? 블랙홀에서 어떻게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the 땅, 지구, earth 그리고 그 지구에 뭐 들어 있는 건물들이나 모든 모든 것도 shall be 뭐라 burnt up 그만 타서 없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다 타서 어떻게 없어져 그 블랙홀로 들어간. 그래서 이거를 요한 계시록에서는 자 맨 마지막 판에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에 전복해서 배가 빠져서 죽은 사람들 많겠죠. 그래서 바다 속에 죽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를 넘겨주리니 그들이 각각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오 그러니까 죽자 말자 혼이 빠져가지고 하면서 지옥을 간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바다의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도 어떻게? 예,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부활해서 뭐 받아? 너희들은 왜 천국에 가지 못했냐를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십자가에서 다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거를 어떻게 부정하고 하나님이 착하게 살면 열심히 전도하면 구원해 줄 거라고 조건적으로 생각했다. 즉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 본 일이 너희는 생명을 받지 않고 죽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없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를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뭐예요? 심판을 받으며 또 여기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사망도 던져진다는 말은 더 이상 사망은 뭐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근데 지옥도 불못에 던져져서
없어진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라고 배웠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가르친다고 그것만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알아야 돼. 누가 카더라 그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옥도 불못에 던지운다. 그래서 그 불못이 이게 바로 블랙홀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뭐예요? 지구지. 왜 지구가 지옥이에요? 지옥이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병 걸려. 싸워. 미워. 그렇죠? 이게 지옥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도 불못에 블랙홀로 들어가서 없어진다. 그러면 성경에 제가 방금 한 이런 말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느냐? 지금 이곳이 지옥이라는 뜻으로 기록한 거. 있게 없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요거 끝인데, 이제 요거 하고 하면 끝납니다. 시편 86편. 자,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구하셨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맨날 따라다니고, 압살롬이라는 그 사울 다윗의 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뭐예요? 또 헷가닥 켜가지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젊은 군인의 아내를 뺏고. 그래가지고 그 죄책감 속에서 그런데 다 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의 과거에 지옥 같은 과거가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지옥 같은 과거가 있어. 응? 그때는 막 이가 갈리고 막 잠도 못 자. 그래도 기도하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게 용서가 되고 그렇구나. 또 나도 내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용서를 받고. 그게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옥이란 것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지옥이야. 응.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이 엉망진창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막 거짓말하고 막 뭐 코로나가 돌아가지고 이게 이거를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여기는 정상적인데, 이 코로나도 있고, 이런 데는 정상인데, 여기보다 더 힘든 데가 있대. 지옥이란 데가. 그리고 여기보다 좋은 데는 천국이고, 그 여기는 중간 지대야. 그래서 중간 지대에서 얼마나 착했냐, 안 착했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이 지옥에 태어났어. 지옥은 죄인이 사는 동네가 지옥이요. 왜? 조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데가 지옥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음 편할 날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와, 이 지옥으로부터 적어도 내 마음에는 이 지옥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나가시더라도, 집에 가서도, 요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다, 뭐, 여러분, 뭐, 형제들이나 자매님들이나 뭐, 친구들. 네, 지옥이라는 게 있는 줄 알지? 그 엉터리 돼. 뭐, 이래서 아침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철저히 뭐요? 준비를 탁 해가지고, 설득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이상구 박사님이 칸들, 그건 없단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구 박사만 고생시킬 테니까, 제발 좀 걸지는 마세요. 예. 네. 예. 네. 그러면 안 돼요. 그, 저도, 여기서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 뭐, 2,000명, 3,000명 온 큰 교회 가서 이거를 강의한다? 난리 납니다. 알겠죠? 난리 납니다. 예. 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는 강의 안 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걸 해놓으면 또 이제 뭐 이상구 박사 센터에 사람 보내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돼. 옛날에는 안식교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이제는 뭐요? 이런 거. 그래서 참 힘들어요, 여러분. 네. 이 죄의 세상에서는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은 뭐예요? 싹 없이 완전히 새로운 정말. 새로운 땅에다가, 새로운 지구에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얼마나 멋있을까요? 우리는 상상을 불허하죠. 자,